성자의 넋이 아들을 낳았으니 비영랑의 집이 바로 그곳이다. 날고 뛰는 모든 귀신의 무리들아, 이곳에는 머물지 말지어다. 성자의 혼 생자야 생자하고 비영랑 실자니라. 빛이 재귀중하며 자처 막 유종. 상문유사 기편 도하녀 비영랑 부분에 실리는 한시였습니다. 성자의 혼 생자 비영랑 실존이요 빛이 재귀중하고 차처망유죠. 여기 성자라고 하는 진지왕을 이렇게 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죽은 혼과 그 미녀였던 도안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비영랑인 거죠. 코비자 가시용자 비영랑의 비영랑이 거처하던 그런 집과 정자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 그 비영랑과 진지황이 믿고 맡겼던 그런 사람으로 변신한 그 길다리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다른 귀신들과 도망을 쳐버립니다. 비영랑이 그 귀신들을 처형해서. 그래서 이 귀신들이 비영랑의 그런 소문을 듣거나 비영랑의 얼굴을 보거나 그새 그의 모습이 보이는 곳에는 일체 막유정이라 머물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왕관을 쓴 사람이 바로 진지황이고, 그 꿈에서 놀란 이 도하녀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부부의 연을 맺어서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비영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지황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생을 마감하기에 이릅니다. 하라는 정산을 하지 않고 주색 잡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당시 서랍을 오늘날의 경주에 남산 서남쪽 마을에 사량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어느 민가에는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겠죠. 남편과 함께.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복숭아 돗자, 꽃아자, 계집녀자, 도하녀라고 불렀어요. 기록에 따르면 도화랑이라고도 그렇게 해요. 이 소문을 들은 진지황이 사람을 보내서 그 궁으로 도하녀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진지황이 도하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 궁으로 들어와서 나와 같이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겠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 도하녀는 완강히 거절합니다. 어느 천자가 와서, 중국의 황제가 와서 그렇게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저에게는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남편을 가까이 섬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왕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
내 목이 잘릴 수도 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이 없으면 되겠는가? 글쎄 그거는 뭐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다. 그럼 뭐 얼마 뒤에 그만 이 임금은 폐위를 당하고 결국은 병이 들어서 바로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그 도하녀의 남편도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또 병들어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가 죽은 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꿈에 아이 진주왕이 나타난 거야. 참 골치 아픈 거죠. 내가 옛날에 허락한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없으면 나와 같이 그런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이 도하녀는 꿈속에서 부모님께 이렇게 상의를 드려서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정말 그 부모가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눈 거죠. 물론 이제 꿈을 깨고 생시에 돌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임금이 그런 그 또 너와의 어떤 그런 주고받은 약속이 있지 않느냐. 현재는 또 남편도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네가 잘 가늠해서 그렇게 진주왕을 서운치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약 1회 동안을 같은 집에서 머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그 집 주위에는 오색무지개가 떠오르고 알 수 없는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진주왕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죽은 사람 혼이니까 죽은 사람의 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니 도하녀가 그러면 아이를 가졌어.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바로 비영랑이 됐습니다. 코비자 가시형자. 코가시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의 코가 옛말은 곰니라고 고가시야. 그러니까 이러한 고가시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길러서 15살쯤 됐는데 이런저런 사연을 진평왕이 알게 돼서 26대 진평왕 아닙니까? 집안을 보면 진주왕이 자기 사촌 형이니까 그냥 말하자면 조카죠. 이 비영랑이 조카입니다. 그 아이를 불러다가 궁으로 들여서 네가 나의 정사를 궁 안에서 좀 돕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집사라는 벼슬을 줬어. 근데 아주 잘 이렇게 정사를 돕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밤만 되면은 월성의 담을 넘어서 어디론가 간다 이거예요. 그래 그 군사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이제 그 뒤를 쫓아서 가보니까 오늘날에 말하자면 경주 박물관이 있는 쪽으로 흐르는 거니 남천이라고도 하고 사등이천이라고도 하고 거철왕자 내천자 황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천이 서천 형산궁의 주류죠 본류죠. 그 만나는 그 얼음에 신원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 가서 이런 귀신들과 놀고는 새벽이 되면 돌아오더라 이 말이야. 그 이상하잖아요. 왜 그 임금의 그런 사실을 고했어. 얼마 뒤에 비영을 불렀어. 임금에 물었어. 너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정말 밤마다 네가 궁의 담을 넘어서 귀신들과 함께 황천언덕에서 그렇게 놀고 지내다가 온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쪽에 장마 때만 되면은 이 물이 제대로 빠지질 않고 물이 범람하잖아. 너도 알잖아. 거기다 큰 다리를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편리하고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네가 그 귀신 친구들하고 그 다리를 놓아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 그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물론 저 본인도 했겠죠. 그 다리를 모두 다 완성을 했어요. 준공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말 임금이 봐도 진병이 봐도 이건 정말 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또 어느 날그 비영왕을 불렀어. 비영왕, 네가 알고 있는 그 귀신들 가운데 사람으로 바뀌었어. 너처럼.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정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추천할 수 있겠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다시 와서 임금에게 말을 했어. 길할 길자, 통달 날자, 길다리라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려왔어. 일을 시키니까 정말로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잘했어. 그때 진평왕을 도와서 정말 진평왕의 오른팔처럼 역할을 했던 각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관이겠죠. 각간 임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 그래 각간을 보고 잘 보고 이 길다리라는 아이를 그대의 그 아들로 삼으면 어떻겠는가. 그래 그 각간의 집에 갔어. 그래 그 각간이 그 길다리를 시켰어. 이제 시험 삼아. 네가 그럼 이 내가 살고 있는 이집 문에다가 새로 2층에 누각이 있는 문을 하나 지을 테니까 네가 거기서 한번 당분간 그 문을 지키고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면 어떻겠는가. 그 정말 그 문로에 갔어. 그래서 그 문로의 이름을 길달문이라고 했습니다. 잘 지냈어. 아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 길다리 여우로 변신하고 귀신으로 다시 변신을 해서 도망을 가고 약속을 어겨버렸어. 이 소식을 들은 비영이 너무 괘씸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귀신의 무리들을 모두 잡아서 처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귀신들 사이에는 어떤 말이 오갔냐면 이제 앞으로 이 비영의 비영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비영의 모습만 보여도, 비영의 얼굴만 보여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가라. 도망을 가라. 안 그러면 다 잡혀 죽는다. 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 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뒤에 가서 헌광왕 때 처용의 그 이야기와 그 맥을 같이 하지 않나.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성자의 넋이 아들을 낳았으니 비영랑의 집이 바로 그곳이로다. 날고 뛰는 모든 귀신의 무리들이여, 이곳에는 아예 머물지 말지로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호원이었습니다.